아닌가? 용서할 수 없는 악이라서 어떻게 말하면서 그 악을 피의 제물로 애초에 그건 정의가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햄 가치동. 대체 이 사람들 뭐지? 눈앞에 고문도구를 펼쳐놓고 농담이라니. 제정신인가? 다리가 떨린다. 난 이제 도망칠 곳도 악원도 없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해자가 될지 피해자가 될지 그중 하나다. 두 사람은 웃고 있는 듯하다. 눈은 그렇지 않았지만 생리가 없는 공허한 눈동자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자, 슬슬 결정해. 할수 있겠어?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선배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야, 어깨에 손 얹는 게 뭔가 있나 봐. 미안하군. 심장이 빨라졌다. 과장님, 보는 대로라고요. 이 녀석은 안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구만. 그러다 과장의 안경이 빛난다. 두 사람은 나를 둘러싸고 바짝 다가왔다. 그러니까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지. 하지도 못하는 녀석이 시켜봤자. 그렇지. 안심해, 안 해도 되니까. 자르고 드러내라 명령해도 못한다는 건 이제 알았어. 에? 난 선배 얼굴을 올려봤다. 역광 때문에 얼굴과 눈빛이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 유유자적한 말투로 싱긋 웃으며 나를 들여다보며 있는 건알수 있다. 그러니 좀더 간단한 걸로 해보자고. 이거라면 할수 있겠지? 와, 미친. 선배는 전기 드릴을 손에 들었다. 에? 이거라면 대량 출혈도 없이 세 개의 구멍만 뚫자고 어디든 좋으니까. 뻐끔거리며 입을 움직이는 게 고작이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위가 조여왔다.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제대로 붙잡으시고. 그러다가 잠깐 새끼모터를 붙잡고 있었다. 자, 이것도 일이야. 아니, 못해. 거짓말. 그럼 시작하자고. 스위치 온! 손에 진동이 전해진다. 엄청난 진동이다. 어서 시작하게 하지 않으면 알고 있겠지? 그렇지, 어서 시작하자고, BJ. 선배는 내 팔을 강하게 억눌렀다. 남자의 완력에 저항할 수 있을 리 없다. 아예 저항조차 불가능하다. 내 손이 잡은 드릴이 새끼모터의 몸에. 좋아, 거기서 계속! 막대로 피부를 찌를 때 위화감은 없다. 그도 그럴게 회전하는 날이 그대로 푹, 했네. 와. 다리 찔렀네. 그거야. 칭찬을 계속했대. 딱 봐도 본인 같은데, 그지? 엄마야. 엄마야. 끝까지 대답 안 한다.
이렇게 드릴로 그의 몸을 뚫는 날이 계속된다. 익숙함이란 무서운 것이다. 야, 이제 아예 습관처럼 됐는데? 되게 익숙해졌나봐. 사색에 잠겨있는 건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뇌가 멋대로 떠들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매일 시키는 대로 손에 쥔 도구에 스위치를 켜는 것. 그게 일상. 새끼모터는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새끼모터 자고 있는 거야? 어, 이봐. 자면 안 되지. 그 정도로 기절한 건 아니겠지? 네 녀석답지 않게. 선배는 계속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반응이 없네. 이봐, 새끼모터! 여보세요? 선배는 계속해서 뺨을 때렸다. 죽었나? 죽었다. 이게 끝이라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세뇌의 정체를 파야지. 여자의 얼굴이 비추어졌다. 공허한 눈, 생기가 전혀 없는 표정, 마치 유령과 같은 여자. 여자는 계속해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다. 대답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난 뭐지? 그래, 형사?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 그것도 이젠 끝났다. 끝? 그럼 앞으로 뭘 할 생각이지? 그래, 다음을 생각해둬야 한다. 생각? 뭘? 생각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건 정의감도 무엇더니 걱정이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건만 난 계속해서 허공에 질문을 하고 있었다. 청소해야 된다. 덕분에 많이 귀찮아졌어. 방금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다네. 자네를 뭐? 아니 미친. 에? 뭔 소리죠? 저를 체포한다고요? 의문을 모르겠다. 난 멍하니 두 사람을 쳐다봤다. 내가 새키모토를 죽였다고? 그런가? 틀리진 않았다. 그렇게 난 체포되었다. 혐의는 정신 감정 목적으로 입원한 새키모토 피고에 강제로 증언을 받으려다 초조한 나머지 고문한 혐의, 그리고 고문에 의해 상해치사. 실제로 상해치사는 너무 가볍다며 살인치사가 실려졌다. 업무상 과실치사조차 없었다. 당연한 거겠지. 이것만으로 수없이 많은 위법행위가 있다. 살인인 건 틀림없다. 그건 변명일 수밖에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하지 않나?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야, 미스 찾아야 돼. 타이밍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날조된 건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원투를 죽음으로 내몬 상황까지 모든 것을 날조된 것. 솔직히 놀라웠다. 세키모토와 달리 학위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우습게도 어느 팀의 학력 사칭까지 덧붙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정되진 않았다. 녹음했을 것 같은데 안 했으려나?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래? 추리추리 로직. 시마을로 신병이 옮겨진 세키모토 소지러. 거기서 특락가가 그에게 취한 행동은 특락가는 세키모토를 치료했다. 가츠동을 실시했다지. 난 세키모토를 살인행위 의도한 건 아니지만 특락가의 세키모토 소지료에 엮이면서 난 어떻게 됐지? 날조. 쿠르도가자 미스즈 스타는 말 죽인 듯하다. 죽인 게 맞나? 당한 거지? 7점 안 해주지? 법정에 침묵만이 흘렀다. 그동안 무기권을 고수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방법밖에 없다. 이젠 내게 남겨진 유일한 카드이다. 피고인은 사건과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하도록. 재판장의 말을 무시하고 또다시 밀어놨다. 저는 S현 시마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츠다르마는 시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을 수법대로 살다.